XSFM입니다. PODERA 중고차는 수박이 아닙니다. 툭툭 쳐본다고 정보가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엔카 직영몰을 만나보세요. Trust 엔카 직영몰.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씨의 사연이에요. 네, 이분도 삐 처리해야 돼요. 아, 그래요? 익명이네. 익명. 아무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나치 이근분이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유형 안승준님. 부모님 몰래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기 때문에 익명으로 좋게 된 사연을 보냅니다. 그걸 이름을 읽었으니 미안합니다. 장르는 컴퓨터와 똥멍청이입니다. 아, 네, 좋네요. 남자친구의 집에서 월세를 내고 얹혀 산 지 어언 6개월. 아, 그 페어한 양반이에요. 예, 애인한테 월세도 줘요. 옷까지 몇 개만 본가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집안의 중요한 가전제품과 가구들은 모두 남자친구의 것입니다. 네, 그렇죠. 쉽게 말해 빌트인이죠. 남자친구까지 포함된. 네. 웃겨요. 남자친구도 노동력을 쓰면 되는데 남자친구가 끼면 더 싸져요. 렌트가. 예. 현대인의 필수품인 컴퓨터도 포함해서 말이죠. 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현대인 늙었죠. 그렇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광고 안 보셨습니까? 컴퓨터? 그게 뭔데요? 컴퓨터란 단어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인류는. 노트북, 뭐 랩탑, 뭐 이렇게 다 표현을 바꿔서 하고, 컴퓨터라는 말은 진짜 왜 오랜만에 들은 것 같지, 꼭? 네, 그리고 스마트패드. 네. 패드. 그러니까 조상이죠, 조상. 네. 현대인의 필수품인 컴퓨터. 이 네. 말은 정말로. 그 연필을 붓이라고 부르는 격이다. 그 현대인 늙었다. 사양을 좀 볼까요? 남자친구의 컴퓨터는 배틀그라운드가 돌아갈 정도로 사양이 괜찮은 컴퓨터입니다. 네. 자, 배틀그라운드가 돌아갈 정도라면 네. 헤비 유저에게는 그냥 기본 옵션이고요. 돌아갈 정도인데 그냥 라이트 유저에게는 상당히 좋은 옵션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배틀그라운드 같은 이 고해상도에서 잘 돌아가는 히트 게임이 나오면 네. 시장 전체가 요동을 치면서 갑자기 용산이 화랑을 띠죠. 예, 원래 그렇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메모리 저장 공간이 SSD 260기가가 전부라는 거. 자, 본인이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걸 지금도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컴퓨터가 꺼져도 남아있는 곳을 메모리 저장 공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메모리는 보통 이제 휘발성인 램을 뜻하는데. 그러게요. 네. 아무튼. 유일하게 하는 게임이라곤 스타1이 전부인 남자친구는 컴퓨터 문외한입니다. 네. 램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픽카드는 어디에 꽂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왜 굳이 고사양으로 맞췄냐 하니, 그냥 업체가 시키는 대로 했다네요. 네. 네. 업계 용어로 눈탱이. 를 맞으신, 가격당하신 네. 고객이에요. 네. 좋게 된 남자친구 덕분에 저는 신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좋네요. 연쇄 할인마 스팀에게 통장이 탈탈 털리긴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안승준 군은 스팀 계정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스팀이라는 게 이제 그 게임, 보통은 다른 어플리케이션들도 많은데 주로 게임을 많이 파는 앱스토어 같은 곳이에요. 네네. PC를 기반으로 한 아, 모바일 기반의 예, PC 기반이나 소프트웨어 판매상 플랫폼이에요. 아. 예. 복잡한 게임들은 여전히 PC로 나오니까 대작들은.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이 문제가 스팀을 사기 전까지 사람들은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 기준으로 얘기하면 소프트웨어는 훔쳐다 쓰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죠. 많이들 그랬죠. 스팀이 장사를 시작하고 스팀 계정을 가지고 이제 쇼핑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든 내가 찜해놓으면 무조건 할인하거든요. 소프트웨어는 언젠가 할인해요. 아. 그래서 사놓고 안 하는 게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역전됐죠. 그러네요. 그전에는 갖고 싶은 걸 훔쳤는데 지금은 안 갖고 싶은데 산 다음에 안 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스팀입니다. 상당히 똑똑한 비즈니스네요. 그럼요. 네. 연쇄 할인마 스팀에게 통장이 탈탈 털리긴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스팀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한 달에 네. 한 번씩 메일 와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행복했다잖아요. 행복해요. 네. 네. 게다가 자기가 사는 컴퓨터도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컴퓨터 용량이 몹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컴퓨터 용량이란 하드디스크를 의미하겠죠? 네. 딱 1TB만 더 있었으면 게임을 좀 구매하신다는 뜻 같나요? 요즘 하드디스크도 많이 싸던데. 정신을 차려보니 1TB 하드디스크가 배송 중이더군요. 아, 갑자기 시대를 약간 그
한 몇 년 정도를 앞서간 걸까요? 텔레포트로 생각만 하면 배송이 된다. 그런 날은 곧 온다고 하죠. 아직까지는 음성 지원으로 가능한데 좀만 더 있으면 이제 텔레포트로 그 생각으로 하면 확인 네. 눌렀어. 이런 시절. 아니 아니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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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렇게. 저는 이거 보자마자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이거 헤어질 때 분할하기 힘든데. 조용히 이렇게 미안한데 하드는 내 거. 야 어떻게 하드가 네 거야? 1테라만 네 거지 이렇게. SSD 내 거야. 맞습니다. 컴공과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모든 게 고전적이고 캐캐무겁고 상식이 없고. 네. 이런 거한테 컴공과한테 전화해서 귀찮게 굴어. 와. 제발 미대생한테 전화해서 포스터 해달라고 좀 하지 말아주세요. 뭐 1.15 포스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그냥 과 학생회장이 만드는 겁니다. 네. 네. 본체에 하드디스크를 추가하는 것은 정말이지 계란후라이를 만드는 것보다 쉬웠습니다. 메인보드에 하드디스크 연결, 하드디스크에는 파워선 연결, 끝! 아, 이런 설명을 들으셨다? 네네. 네. 그러다 이제 뒤집어 끼고, 네. 심지어 뭘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이 컴퓨터가 하드디스크를 자동으로 인식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나 쉽다니.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자친구에게 1월 1일이 되는 자정이 되면 내 컴퓨터를 열어서 1TB가 늘어난 기적을 보여줘야지. 와. 그래서 저는 아기자기한 이벤트예요. 맞아요. 그 연애가 이제 뭐 이벤트를 준비하는 사람이 이래서 문제예요. 자기가 계획된 대로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할 줄, 애인이 좋아할 줄 알아요. 내 생각만큼이나 좋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가 카페에 공부를 하러 간 사이에 본체를 땄습니다. 네. 하드디스크 추가 작업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정말 쉬운 작업이었습니다. 컴활 2급 딴지 오래됐는데도 진짜 간단하고 쉬웠습니다. 네. 요즘도 컴활 자격증이 있나 모르겠어요. 뭐 옛날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 따셨나 보죠. 취업준비 때문에. 그 몇 살이야 아직? 형님. 그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본체를 닫고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윙 하고 팬이 돌더니 삐삐삐삐삐 뿡 하고 꺼졌습니다. 아 꺼졌군요. 몇 가지 신호들이 들렸습니다. 네. 고수면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알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다가 다시 혼자 삐삐삐삐삐 삐졌나요? 뭔가 삐 짐 삐 짐 아니 흥에서 약간 토라진 느낌이 좀 들어서요. 네. 으앙 죽음 이러면서 네 너무 커 부담스러워. 그렇게 혼자 무한 재부팅을 하는 컴퓨터 머리끝부터 차갑게 피가 식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효과음이 있었다면 아마 싸 하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갑자기 멍해졌습니다. TV도 없어서 새해 카운트다운을 컴퓨터로 봐야 하는데 자정까지는 3시간 남짓 남았고 남자친구 올 때도 됐는데 어떡하지? 네. 이럴 때 정말 식은땀이 나죠. 그죠. 저는 진짜 살면서 가장 식은땀이 빨리 나는 순간이 컴퓨터랑 싸울 때예요. 그냥 딱 약간 진짜 뭐 하나 깔았을 때 뭐가 딱 안 되는 순간만 해도 갑자기 진짜 식은땀이 삐질? 하고 난다는 걸 느끼거든요. 또 많이 안 익숙하신 분들은 네. 식은땀이 좀 나잖아요. 이걸 이제 남의 컴퓨터를 그렇죠. 이렇게 해먹었다. 네. 아, 제가 저 바깥에 있는 식지 않은 땀이 유면상 PD의 컴퓨터를 해먹은 적 있나요? 해먹은 적이 있어요. 네. 진한 탄내음이 나면서 제가 딱 기억해요. 그때 파워케이블 뒤집어 꽂았나 뭔가 대단한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예 상당히 크게 날려. 그게 한 15년 전인데요. 네. 예. 물어보면 기억할 것 같네요. 기억하죠. 네. 예, 피해는 안 있는 놈이에요. 바로 하드디스크를 제거하고 다시 켜봤지만 컴퓨터는 이미 난 글렀어. 날 버려. 하는 삐삐 소리만 반복했습니다. 엎친 듯 엎친 격으로 컴공과 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12월 31일 밤에 네. 컴퓨터 고쳐달라는 전화 받고 싶지 않거든요. 컴공과 친구는 꺼놨을 수도 있어요. 12월 31일에 그죠? 하도 이런 일이 많아서 네. 너도 이벤트로 하드디스크 추가하니? 요즘 연애하는 것들은 다 하드만 산다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초록창에 본체 하드디스크 추가 설치 실패, 하드디스크 추가 부작용, 하드디스크 설치 방법 등을 검색해 보았습니다만 끝끝내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삐삐삐삐 컴퓨터 소리가 아닌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네. 다시 피가 말라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 생각해보니까 컴퓨터 안에 있는 남친의 공부 데이터들은 어떡하지? 자, 이벤트는 이렇게 양날의 검입니다. 네. 네, 보통 간단한 작업이라서 백업 따위야 했던 과거의 똥멍청이를 속으로 욕하며 부랴부랴 남자친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네. 얼마가 들어도 무조건 고쳐놓겠다고, 믿어달라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며 1월 1일에 근무하시는 AS 기사님을 수소문했습니다. 여러 군데 전화한 끝에 다행히도 1월 1일 오전에 와주신다는 기사님과 연락이 닿았고 네. 그제서야 내내 흑빛으로 굳은 표정이었던 남자친구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정신 차려보니 저는 서른이 되어 있더군요. 네. 앞자리가 바뀌는 일은 참 씁쓸한 일이네요. 아, 죄송한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서른 따위는 관심이 없으니까 일단 컴퓨터부터. 네, 그렇잖아요. 다음날 1월 1일 제 시간에 맞춰 와주신 AS 기사님은 램을 한번 뺐다 다시 끼우시는 것으로 지난밤 제가 걱정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뭐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방금 저 증상이면 네. 램을 제일 먼저 의심해야 돼요. 예. 하드디스크나 SSD의 문제면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해줄 것이고 근데 입력기기의 문제면 입력기기가 없다고 뜰 겁니다. 처음에 바이오스가 보여지면서 바이오스가 안 보이면 보통은 램부터 의심해요. 아, 저는 그렇군요. 늘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요즘처럼 그 뭐냐 램도 SSD도 하드디스크도 고용량인 시절에는 특히나 그렇군요. 예, 별거 아닌 상태에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많거든요. 하드디스크를 추가해도 램이 먼저 램이 먼저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그냥 뒤통수 한번 툭 치고 지나갔는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저도 잘, 저도 이런 메인보드를 써봤어서 그래요. 메인보드와 램의 궁합의 문제인데. 지난밤 제가 걱정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컴퓨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잘 켜졌고, 기사님은 하드디스크도 설치해 주시고, 그래픽카드 먼지 청소도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네, 설을 세는 기사님이죠. 1월 1일. 아, 그러네요. 네. 옛날 말로 저는 신경 안 세요. 어차피.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 컴퓨터 AS 기사님들이 진짜 간단하게 출장을 갔는데 네. 정말 너무너무 간단한 일 배틀이 붙으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반응이죠. 착한 고객은 우와, 못된 고객은 아 뭐 이거 해주고 그렇지만 대부분 너무 고생을 하고 식은땀을 흘렸기 때문에 네. 단순하더라도 고맙게 느끼긴 할 거예요. 그럼요. 네. 메인보드가 예민한 녀석이라 조금만 건드려도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역시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깨달은 서른 살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그렇죠. 엄청 강조하고 싶죠. 저 서른이 되었을 땐. 네. 10년 더 지나보세요. 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혹시 저처럼 컴퓨터에 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른이 됐기 때문에 아주 오만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조언도 해요. 막. 자기가 멍청하면서 인생의 조언을 해주려고 합니다. 네. 당신이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일에 똥멍청이 드림. 네. 네. 아무튼 생활정보, 저 입장에서는 생활정보 사연이라고 해도 맞을 것 같네요. 남자친구분이 심히 걱정됩니다. 큰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무 이벤트도 하지 않는 이벤트를 네. 선물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큰 올 크리스마스 때 이벤트를 하지 않아 주겠다. 고맙지. 깜짝 놀라면서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오, 이벤트 안 했네. 제가 봤을 때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앞으로도 네. 집주인의 허락 없이 집을 발전시킬 요량으로 뭔가 문제를 더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플라토늄을 꼽는다든지. 우리 집은 이제 우리 집은 이제 핵발전이야, 이러면서. 아, 나에게는 크고 강한 핵단추가 있어.
트럼프처럼 자랑하고 막. 네. 여기까지만 본 바로는, 아, 집 물건 손 안 대시는 게 좋겠다. 네. 네. 사연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